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한국 피아노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한정강 피아니스트. 85세 나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끝에 힘을 주어 올가을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정강 피아니스트의 리사이트를 포함한 제10회 대전음악회를 미리 만나봅니다. 또 72인의 피아니스트가 함께 무대 위에 오릅니다. 대전의 피아노 역사를 이끌어온 이들이 연출하는 특별한 무대인데요. 피아노 건반 위에서 혼연일체가 된 72인의 피아니스트.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가 함께 들려주는 무대, 지금 만나봅니다. 깊어져가는 가을. 하루도 빠짐없이 피아노 앞에 앉은 사람, 한정강 피아니스트입니다. 85이라는 나이지만 금발로 물들인 머리에서 식지 않은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한국 피아노계의 전설 한정강 피아니스트. 건반을 누르는 손끝도 피아노를 사랑하는 마음도 여전합니다. 즐거워야 하죠. 연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예전에 비해서 뭐 손의 컨디션이 뭐 달라지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연습은 하루에 뭐 두세 시간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요. 예술에 한계가 없음을 몸소 보여주듯 아직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데요. 한정강 피아니스트는 1968년 전국 음대 학장과 지휘자들이 선정한 피아니스트 11인 중 최연소자로 데뷔했습니다. 그 후 평생을 피아노와 함께 해왔는데요. 40여 년 동안 대전의 음악대학 두 곳에서 후학을 길러냈죠. 서울 시향, 대전 시향을 비롯한 다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2020년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 원로 예술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지금은 대전 음악제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많은데 저같이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굳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부응하느라고 이게 모든 대중들이 아 이런 정도의 곡은 누구든지 다 귀에 젖지 않았을까 하는 곡들 아 나 저 곡 알아 하고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곡들로만 제가 구성을 해봤어요. 우리 한정강 교수님께서는 우리 대전에 살아계신 레전드, 우리 대전 음악인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교수님이시고 지금까지도 연주가 가능하시다는 게 저희 후배들로서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더 젊은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고자 우리 한정강 교수님 초청해서 연주를 부탁드렸습니다. 이번 대전음악제에서 들려줄 곡, 베토벤의 월광인데요. 베토벤의 감수성이 잘 드러난 대표적인 명곡이자 힘과 테크닉이 요구되는 선곡. 한정강 피아니스트는 이번 대전음악제 리사이틀 공연에서 클래식 대가들의 대표곡들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베토벤의 그 피아노 작품들 중에 저는 그 월광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정서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그 화성 진행이 좋았다라고 할까요? 한정강 리사이트를 만날 수 있는 대전음악제. 2015년에 시작해 올해로 제10회째를 맞는데요. 매년 대전음악의 정체성과 역사를 알리는 무대를 마련해왔습니다. 개막 공연에는 대전예술의 전당 안용주 지휘자와 신성희 바이올리니스트의 협연으로 오케스트라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번 대전음악제는 오케스트라 시리즈와 앙상블 시리즈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우선 오케스트라 시리즈는 11월 3일 사계절의 세레나데,
그리고 17일 폐막 공연은 대전 세레나데 부제로 개최됩니다. 피아니스트 한정강 교수님을 비롯해서 현악 6중주로 각 도시별 주요 아티스트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좀 특징적인 게 김재곤 작곡가, 대전 출신의 청년 작곡가 김재곤 선생님의 대전 주제에 의한 작품을 초연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을 이끌어온 음악인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대전음악제.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주말마다 알찬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72인의 피아니스트를 만나러 가볼까요? 피아노 한 대에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연주를 합니다. 8명이 한 팀을 이루어 하나의 곡을 완성하는 연탄 연주. 음역대가 넓고 화음이 많은 곡을 연주하는 기법인데요. 두 사람 이상의 연주자가 함께하는 만큼 완벽한 호흡이 필요하죠. 올가을 대전의 한 대학에서는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가 함께 참여해 특별한 연주회를 마련했습니다. 70인의 피아니스트는 사실 대학과 동문이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과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인 혹은 이제 직업적으로 음악인이 되면은 학교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 동문이 곧 학교고 학교는 곧 동문을 챙겨야 되는 혹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시도를 해보면은 동문과 대학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 본 기획입니다. 아무래도 학부의 그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주로 가르치는 거에 제가 집중을 하는데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학생이라기보다는 동료로서 네, 더 많이 발전되고 음악적인 해석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고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배울 때도 많이 있고요. 72명의 피아니스트. 그 면면을 살펴보면 나이부터 활동 무대까지 다양합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인 프로 연주자와 24학번 대학 새내기까지 선발에 포함됐는데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갓 졸업한 신인 연주자들은 치열한 오디션을 거쳤습니다. 저는 오디션 연주 당시에 너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연주를 해가지고 이번에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번에 연주에 참여를 해라 하셔가지고 기쁘고 신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도 저도 잘 모르고 이제 갓 들어온 신입생도 저도 잘 모르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알려주셔서 저희 후배님들과 저도 함께 이렇게 같이 따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선생님들의 그런 연륜이 모두의 연주에 녹아들어가지고 모두 잘 지금 퀄리티 높은 연주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주회를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달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칠레 교황청 소속 가톨릭 대학에 재직 중인 홍은성 교수는 대전의 음악 역사를 이끌어온 이 무대에 합류하기 위해 일찌감치 귀국, 선후배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 음악의 뿌리는 이곳이니까요. 그리고 모건대학에서 제가 이제 저의 전문적인 것들을 키울 수 있는 자양분,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예, 그래서 왔습니다. 피아노 네 대를 다 놓고서 리허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사실 갖추고 있는 곳이 찾기가 힘들어요, 세계적으로. 제가 뭐 오스트리아에서도 공부했었고 미국에서도 여러 도시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 1회 입학생부터 지금 2024년 입학생까지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클래식 대가들의 명곡들로 꽉 채운 무대. 오페라 서곡부터 춤곡까지 다양한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인데요. 72인의 피아노 연탄 연주. 그 무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72인 피아니스트의 어떤 그 의미라 그러면은 지금 그 동문들하고 재학생들 간의 어떤 그런 화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대를 거스르는 나이도 뭐 넘고요. 이런 저 연주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연습을 하면서 정말 진지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연주를 해요. 그래서
이 감동의 무대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오셔가지고 같이 그 느낌을, 감동을 같이 느끼시고 연주자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힐링의 시간이 되시고 돌아가시기를 굉장히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음악은 세대를 초월하고 가로막힌 벽을 허물며 가슴 먹먹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피아노를 사랑하고 선후배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연주하는 클래식의 향연. 그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원동력은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창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재환입니다. 네, 신청해주신 디베이트 캠프 서류 잘 받았고요. 네, 학교별로 5명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지원자가 많으면 저희가 별도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은사님 영향을 좀 받아서 따뜻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영선중학교에서 사회교사로 한 15년 정도 교사로 근무하다가 이번 9월 1일자로 이곳 고창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오늘 영선중학교 독도동아리 학생들이 동아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도 하고 또 학생들을 격려하고자 가려고 합니다. 안녕! 잘 지냈어요? 네. 네. 아,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네. 보고 싶었어요. 아. 동도구는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의 줄임말입니다. 동해와 독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고요. 2012년에 그 시초가 되었고 2018년부터 본격적인 이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전 우연히 TV에서 서경덕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사 왜곡의 적은 일본 국민도 아니고 일본 정부도 아닌 바로 우리의 무관심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그 내용을 보고 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영토관과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이라는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독도가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은 일본의 실제 교과서인데요. 사진 속에 표시된 것과 같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표기한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 올바르지 않은 정보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의 독도 체험관에 다니면서 잘못된 전시 내용을 바로잡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8년에 독도 알리기 100일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영예 1등인 대상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 동아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 1박 2일 캠프를 통해서 독도에 가서 실천하는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고 지금도 열정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독도에 대해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독도에 대하여 배우려고 하는 열정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광주 독도 체험관에 갔는데요. 독도가 고유 명칭이지만 이제 독도 아일랜드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계자에게 욕을 하였고요. 독도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잠시 후 독도의 날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AI 학습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오늘 퀴즈해서 맞춘 친구들에게는 독도 지우개를 줄 거야. 뭐라고 나왔어? 수익금의 일부는 독도 후원 기금으로 그쵸? 쓰입니다. 네, 수익금의 일부는 독도 후원 기금으로 쓰입니다. 그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가치와 독도의 소중함을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날입니다. 독도를 알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독도는 왜 우리나라 땅이고 왜 독도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캠페인을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도 퀴즈 마칠 준비 됐나요? 네. 네, 그럼 다 같이 화이팅! 네, 지금부터 독도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1965년 독도에 최초로 거주했던 한국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최정덕 군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 네, 저는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 교사 있을 때도 정말 보람된 일이었는데 제가 떠난 이후에도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밝은 것 같아서 정말 교사로서 또는 장학사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이 학교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해줘서 너무 기뻐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자. 독도는 우리 관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작물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크는 것처럼 독도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또 학생들 가르치려면 또 잘 먹어야 되니까요. 네. 맛있겠다. 냄새가 이렇게 진동하네요. 사장님, 여기 장어 1kg만 주세요. 중간에 이렇게 이어받아서 이어나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참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 장어 먹고 좀 힘내볼까? 네, 먹습니다. 먹자.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고창의 대표 특산물이 바로 풍천장어입니다. 장어는 힘과 활력을 상징하거든요. 업무를 보거나 동아리 활동을 할 때 활력과 힘은 필수거든요.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묻혀서 놓고 이게 또 생강과의 궁합이 좋아. 생강을 이렇게 올려놓고 또 이 집이 특히 이 두릅 장아찌가 최고야. 이렇게 아무래도 독도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크시다 보니까 독도 관련 동아리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셨고 저도 장학사님처럼 열심히 독도에 대해 공부하고 아이들 열심히 지도하고 같이 손잡고 이어나가면서 저도 장학사님만큼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소울푸드란 바로 독도입니다. 독도를 지키고 알리는 일은 저에게 활력 같은 존재거든요. 저에게 장어는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독도 같은 존재입니다. 맛있게 먹었으니까 네. 앞으로 동아리 활동 잘 부탁해. 네. 근데 화이팅 하자. 화이팅! 화이팅! 지금까지 영선중학교에서 독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고창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고창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또 대한민국까지 이 독도 사랑의 물결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 누가 아무리 자기 내 땅에 옮겨도 독도는 누구 땅? 우리야! 동해랑 독도랑 우리랑 독도를 사랑해주세요!
제가 오늘 찾아온 이곳은요, 양양 해담마을입니다. 맑은 계곡과 시원한 숲이 있어 우리 관광객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찾는다는 양양에서도 손꼽히는 체험마을입니다. 해담마을을 이끌어가고 있는 마을 주민분들을 만나러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Let's go! 해를 담은 마을, 양양 해담마을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위기 뭐야? 너무 따뜻해. 저 일단은 절부터 받으시고. 야, 제가 요 해담마을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 해담마을은 어떤 곳인가요? 해담마을은 이제 골짜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를 담는 마을이다. 그래 마을이고. 마을에 오면 체험할 거리가 많아요. 양양의 자랑 미천골과 갈천이 만나 만든 서림계곡이 있는 해담마을은 시원한 계곡에서 수상레저를 원없이 즐길 수 있는데요. 해담마을의 대표 레저 수륙양용차부터 뗏목에 물고기 잡기까지 청량한 여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마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게요. 이 전국에 손꼽히는 체험마을인 이 해담마을을 다른 분들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마을 주민분들이 전부 마을 주민분들이 전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세가 가장 많으신 우리 아버님 또는 어머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88. 나이가 88. 요 저기 할머니 하나 88. 그러면은 저기 계시는 우리 어머님이랑은 태어나서부터 88년을 지금 이 마을에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야, 한 동네에서 10년 이상 같이 사는 것도 요즘은 굉장히 귀한 세상인데 그러니까 처음 알게 되신 건 몇 살 때부터 하셨어요, 두 분이? 우리가 뭐 하도 초등학교 초등학교 갈 때는 그때부터 마을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골대는 초등학교가 여기면 양아치는 하나니까. 해담 마을에서 계속 사신 이유가 있을까, 우리 어머님? 예, 산 좋고 물 좋으니까 여기면 뭐. 부산고정 내려갔다 여기 찾아왔으니까 여기서 살아야죠. 이번에는 저 우리 막내분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아니 막내신데 계속 여기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살고 계셨어요? 아니요. 저는 서울도 살다가 여기 내려온 지가 한 22년 됐어요. 굳이 해담마을로 오신 이유? 산세가 좋고 뭐 물 좋고 하니까는 왔죠. 그 장수마을 아니에요 또. 다 90세까지 사니까 나도 살겠지 하고 왔죠. 나도 90은 살겠지 하고. 여기 오면은 나도 뭐 못해도 90까지는 그렇죠. 살겠지. 그런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리 굿. 베리 굿. 여기가 내 자리네 이제 보니까. 이렇게 그럼 저기 어머니는 저 자녀들이 어떻게 되세요? 딸 둘, 아들 둘. 자식들은 만나 강가 보낸 것 같아. 만나 어디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이나 어디 좀 잘 다치지 않나. 이거 만날 그게 걱정이지 뭐. 나가면 만날 부모는 만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심 걱정이라고는 오로지 자식밖에 없네. 자식밖에 없지 뭐 근심 걱정. 그럼. 그러면 오늘은 자 우리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그 노래 한번 부르고 놀까요? 그럼 우리 오늘 노래를 할 줄은 모르잖아. 내가 막 춤도 출게 이렇게 막 이렇게 춤도 출게. 그러면 우리 손뼉만 치. 그럼 지금부터 해담 노래 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담. 자, 첫 주자 노인 회장님은 어떤 노래를 선보이실까요? 어린데요 울어버리라이 남자라는 이유로 울어버리고 싶은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박수! 좀 신나는 거 한 곡도 불러주실 분. 왜? 누구 한 곡 하셔야지. 그래서 어떤 노래 하실 거예요? 못 한다고 하시는데. 청춘을 돌려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난 진짜 못해. 어떤 노래 하실 거예요? 청춘을 돌려다오.
부끄러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현란한 스텝을 선보이시는데요. 신나게 노래 부르고 춤춘 뒤 먹는 점심이라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야, 진짜 맛있다 그래. 딸 둘, 아들 둘, 사남매인데 엄마 텔레비 나왔어. 소원이 뭐 손지들 뭐 아들들 잘 건강하고 잘 회사 댕기면 그게 제일 소원이니까. 사랑한다 우리 아들딸 다 건강하고 잘 되라. 너무 착해요. 우리 큰아들은 착한데 작은아들은 착하지 않아가지고 욕하면 어떡하나. 작은아들이 욕하면 텔레비 나오면 아유 작은아들은 너무 술 먹고 그래서 내가 건강도 해칠까 봐. 그래도 부모 모시는 건 작은아들이 장 받아주고 뭐 또 뭐 엄마가 아프다면 병원도 데리고 가고 데리고 사는 자식이 효자예요.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너희들 그저 잘 살면 그게 엄마 아빠는 소원이다. 우리 손짓딸 오늘 시험이라서 시험 잘 치게 할머니가 바란다. 그리고 우리 영감인데 한마디 해도 되죠? 어, 그럼요 그럼요. 아주 우리 영감인지 나이가 먹어 좀 고집을 좀 꺾어야 되는데 아주 말 안 들어 죽겠어요. 말을 좀 어떻게 말을 안 들어서 죽겠어요 아주. 가만 있어.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이제 고집 이제 쓸 대로 이제 다 썼어. 이제 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시간이. 그럼 가기 전에 다 해버리고 가려는데 뭐 이제 나이가 85인데 여기서도 뭐 더 고집 없어?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더 잘하라니. 아 최고로 이제 해보려고 해. 그런데 그럼 이제 약속해봐. 말해봐 약속. 그래 잘해보자. 따사로운 해가 담긴 해담 마을처럼 밝은 웃음이 얼굴에 가득하셨던 어르신들 그 미소 잊지 마시고 지금처럼 언제나 건강하세요. 요새 기름값도 오르고 식비도 오르고 살기가 요새 팍팍합니다. 월급 빼놓고는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요즘은 계절도 바뀌어서 옷도 사야 되는데 너무 옷값이 너무 비싸요. 계절이 바뀌면서 아이들 옷 교체 시기가 돼서 왔어요. 여기 오면 일단 종류도 많고 가격도 좋고 그래서 여기를 자주 옵니다. 저희 매장은 돌전 후 베베 사이즈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키즈 사이즈, 중학교 고등학교 주니어 사이즈까지 전 연령대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새 간절기에는 이런 거 새끼들 이런 거 입혀도 되고요. 올겨울은 많이 춥다고 하니까 도톰한 거 이런 걸로 해서 친구 입히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건 또 크리스마스 때 맞춰서 그렇게 입히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신생아기에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신체 활동 범위가 작아 큼직한 옷을 입혀도 무방하고 유아기 이후는 성장 속도에 맞춰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쁜 옷 사서 너무 기분 좋아요. 양말이랑 드레스, 맨투맨, 바지, 뭐 티셔츠, 원피스 정말 다양하게 샀는데 10만 원도 안 된 가격에 사서 진짜 득템한 것 같아요. 일단 시중보다 30, 40% 가격이 저렴해서 너무 좋았고 옷 질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옷이 있어서 골라보는 재미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구제옷을 파는 빈티지 샵인데요. 해외에서 직수입한 상태 좋은 새 옷 같은 옷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다양한 브랜드들과 한정판 옷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젊은 층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디자인은 다양하게 젊은 층부터 어른분들 옷들까지 연령대 상관없이 이렇게 진열하고 있습니다. 저 SNS 보고 이쁜 옷들 많아가지고 한번 구경 왔어. 둘러보니까 옷 종류도 많고 가격이 진짜 싼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원하는 스타일 있으신가요? 아, 저 좀 캐주얼한 스타일 찾고. 아, 캐주얼한 옷. 혹시 뭐 평소에 어떤 뭐 선호하시는 색깔이나 이런 거, 색상 있으실까요? 저는 좀 무채색을 선호하는. 아, 무채색 좋아하세요? 그래도 이런 회색. 네. 이렇게 입으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채색 옷에 이렇게 정장 블레이저 자켓에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간 이 둘의 조합이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피팅룸 보면 네, 피팅룸 저쪽에 네, 마음에 들어요. 제가 원래 옷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옷 고르기가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직접 추천을 해주시니까 새로운 스타일의 옷도 입어볼 수 있어서 옷을 고르는 거에 흥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한 바퀴 돌아왔어. 아, 괜찮네. 귀엽나요? 귀여운데? 다섯 벌 해서 53,500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 오늘 패딩 하나랑 코트 하나랑 블라우스 두 개랑 원피스 하나 샀는데요. 한 53,000원 정도 나왔으니까 엄청 싸게 산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옷이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았고 또 깨끗해가지고 만족스러워요. 디자인이나 컬러 같은 거 특이한 것도 많고 좀 평소에 다른 가게에서 접해볼 수 없는 그런 옷들이 많아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기증받은 물건을 저희가 판매해서 그 판매 수익금으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먼저 장애인들은 저희가 정년까지 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장애 근로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고 또 이웃 주민들에게는 기증받은 물건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환경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버려지지 않고 이 물건들을 재활용할 수 있어서 친환경적인 예, 물건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청소할 때는 눈에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곳도 꼼꼼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이 일이 체력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좋고 또 맡은 업무를 잘 해낼 수가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보람이 가득 찹니다. 저는 월급을 받으면 저축도 하고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선물도 하고 책도 사고 있습니다. 요즘 일자리고 구하기 어려운데 여기 들어와서 참 좋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이 브랜드가 밖에 살락하면 한 2, 30만 원 줘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17,500원 팔고 있어. 싸죠, 그죠? 싸잖아. 17,500원이면, 그죠? 요거는 사이즈가 90이라서 어머니 날씬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물건도 많고 아무래도 기부받은 물건들을 싸게 팔다 보니까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메리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子供のおもちゃですとか洋服などもたくさんあるのでよく買いに来るっていうのとあとお家の整理をして子供の使わなくなったおもちゃなどをこちらに寄付しによく来ます。 그때는 좀 물품이 참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저렴하면서 대가적인 참 그 기분도 정말로 득대만의 기분 그렇습니다. 물건도 좋고 여 직원들 보면 삭삭하고 참 친절합니다. 뭐든지 우리 모르는 거 물으면은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이 물건을 삼으로 인해서 좋은 일에 또 봉사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알뜰하게 사서 따뜻한 가을 보내세요. 당대 손꼽히는 정치가였던 고은 최치원 선생. 그의 사상과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의성에서 그를 기리는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가을비 포근하게 내린 문화제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고은 산세가 포근하게 감싸는 곳. 완연한 가을에 단풍도 잠시 쉬어가는 이곳에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신라시대 대문인인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문화제인데요. 고은 최치원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그분의 정신을 한번 이 시대에 되돌아보고자 가족과 함께 그리고 지역과의 상생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신라 말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중국을 건너간 최치원 선생. 당나라에서 여러 관직을 지내며 탁월한 문필가로 찬사를 받았는데요. 이후 고국으로 돌아와 육두품 최고의 관직에 오른 선생은 말년에 의성에 머물면서 이곳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추천문화제는 이런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고운사와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문화 행사입니다. 어르신의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알죠. 그 때문에 저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인물 최치원. 향이 타오르는 동안 조용히 명상하며 향 공양을 올립니다. 최치원 문화제는 선생을 기리는 고유제로 시작됩니다. 가르침과 그런 이념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치원 문화제의 정체성을 하나 둘 다시 살려서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의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화제. 사람들은 소원 풍선을 통해 염원의 마음도 같이 풀어내봅니다. 문화제 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가 열리지만 가장 먼저 살펴볼 건 바로 이 학술대회. 우리나라 최초의 문집이자 선생의 업적 중 하나인 개원필경을 중심으로 석학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학의 효시고 전범이고 지금도 우리가 이런 문학과 또 이 시문 하는 데 있어서 최치원 선생의 이 개원필경집이 하나의 모범으로서 지금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됐고 최치원 선생님에 대해서 평소에 잘 몰랐는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치원 선생이 신라로 귀국 후 개원필경으로 고국과 인연을 시작했다면 관직에 물러난 후 가장 많은 인연을 남긴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고운사에는 곳곳에 최치원 선생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운사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앞에 보이는 이 가운루 건물과 우화루 건물을 같이 불사를 해요. 그래서 고운사는 원래 높을 곳자 구로문자거든요. 그분이 호를 따라서 외로를 곳자로 바꿔줘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치원 선생을 존중해 준 것이 고운사 선생님들이죠. 과거 최치원 선생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고운사는 여전히 선생을 기리고 있는데요. 문화재가 있는 날이면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대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찰 음식을 맛보고 배울 수 있는 사찰 음식 축제. 최치원 선생의 인연과 지역민들에게 사찰 음식을 소개하기 위해 매년 이맘때 열리는데요. 올해는 다양한 사찰이 참여했습니다. 군채하고 파프리카 노란색, 파란, 빨간색하고요. 그리고 그 오이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이제 소스가 우리가 참깨하고 검정깨를 갈아서 만든 거예요. 금포고하고 다시마로 맑은 육수를 내가지고 끓여갖고 국산 뜰깨기 피랑 찹쌀가루를 해가지고 15년 된 시간장에 소금이랑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지난 9월 말 사찰 음식 사전 교육을 통해 음식과 상차림을 배우게 된 사람들. 참가한 사찰만 해도 30여 곳이나 되는데요. 이때 배운 음식들을 축제 때 선보이게 됐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펼쳐진 사찰 음식 시식회는 음식 개수만 해도 10여 가지가 넘는데요. 도시락 가득 담긴 음식만 봐도 고운사의 임신과 가을의 풍족함이 절로 느껴집니다. 맵고 짜고 뭐 이러지 않고 담백해서 참 좋아요. 네, 평소에는 못 먹어본 음식이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고요. 건강해지는 느낌이어서 최고. 사찰 음식 맛있어요. 고운사는 사찰 음식 체험관을 따로 운영할 정도로 사찰 음식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파마늘을 넣어가지고 음식 맛을 내는데 스님들은 파마늘도 안 넣으면서 왜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내실까 오늘 잘 배워가세요. 아셨죠? 이 자리에서도 사찰 음식 만드는 모습을 직접 선보여 사람들의 관심 집중. 전문가가 사람들과 소통하며 요리를 하다 보니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사찰 요리가 일상으로 들어온 듯합니다. 이제 오신채라고 해서 파, 마늘, 부추, 달래, 그다음에 양파 등을 쓰지 않는 매운 채소를 쓰지 않는다는 게 가장 특징적인 거고 그 집 된장, 집 간장, 뭐 집 고추장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양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가족도 저렇게 육수물에 낼 수 있다는 거, 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서 오늘 잘 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찰 음식으로 배가 든든해졌다면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볼 시간. 최추원 선생이 제작했던 가운로에는 스님과 함께하는 차담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누군가하고 같이 왔으면 더 좋겠는데 혼자 와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차 한 잔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차도 한 잔 먹고 스님도 보고 너무 행복합니다. 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즈넉한 분위기도 좋지만 문화재인 만큼 지역민들의 작품도 빼놓을 수 없는 구경거리. 문인협회 회원은 물론 90세 어르신의 작품도 전시돼 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최추원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도 많았는데요.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알찬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치원 선생의 정신 높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시골이어가지고 좀 별 게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막 많으니까 막 재미가 있어. 또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해서 가족들하고 즐기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라시대 최고의 문필가이자 정치가로 이름난 고은 최치원 선생. 세상을 유랑하던 시절 맺었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 가을 특별한 여행을 원한다면 최추원 선생을 만나러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